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김정환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일산 성석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제가 서 있는 위치는 내년에 개통을 하는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 설문 IC 근처에 있습니다. 진출입로까지 약한 300m 정도 떨어진 위치고요. 여기서 이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를 타시면 상암 DMC까지는 약 10분 정도면 이동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곽순환 고속도로도 통일로 IC에서 갈아타실 수가 있어서 앞으로 교통은 굉장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일산 성석동에 위치한 고급 단독주택들이 모여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집은 저 앞집인데요. 대지 면적은 도로를 포함해서 135평이고요. 도로를 제외한 이 대지 전용 면적이 약 120평 정도가 되고요. 1층과 2층 면적을 합쳐서 약 실면적은 60평 정도가 됩니다. 오늘 여기 아스콘 바닥을 다 깔았어요. 현재 이 주차장에는 자동 셔터 문은 달려 있지 않지만 곧이 문은 설치가 될 거고요. 주차는 앞, 뒤로 두 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차를 하시고 이 문을 닫고 주차장에서 이 마당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외부에서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 여기는 철제 문은 곧 설치가 될 거고요. 여기서 문을 열고 계단으로 집으로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현재 이 폭이 굉장히 넓어요. 이 폭도 넓고 제가 이 높이랑 이 넓이는 자막으로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이 집이 약간 일반 집처럼 그냥 직사각형으로 생긴 게 아니고요. 약간 큐브 모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당으로 올라오시면 이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 오른쪽이 이제 생활을 할수 있는 본 건물이고요. 지금 요 윗부분이 이제 다이닝 룸이 있는 건물인데요. 가건물처럼 보이지만 가건물은 아닙니다. 다본 건물입니다. 근데 디자인을 이렇게 한것 같고요. 저기 보이시는 창이 다이닝 룸인데요. 식사를 하시면서 앞에 막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요 일산 시내 저 파주 쪽을 이렇게 바라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서 있는 위치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현재는 여기는 평상을 하나 놔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파고라를 하나 짜서 놓으시면 곧 이제 여름 더워지는데요. 그늘도 만들어지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집은 마당이 여기만 이렇게 작게 있는 게 아니고요. 대지 면적이 넓다 보니까 저 앞쪽에 굉장히 넓은 데크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잔디가 심어져 있는 이 부분은 텃밭으로 사용하셔도 충분히 넉넉한 크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계단이 되겠죠. 이 마당에는 수도도 이렇게 하나 빼놨네요. 이제 여기가 거실에서 나올 수 있는 이 테라스인데요. 제가 이 폭을 재봤어요. 지금 저쪽 벽체에서 저쪽 난간까지가 6m가 넘었고요. 요 계단. 제가 지금 현재 서 있는 데서 저 앞에 난간까지가 12m가 넘었어요. 이 뒤쪽까지 하시면 이 테라스만 한 15m, 16m 정도는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굉장히 황량해 보일 수 있는데요. 저쪽이 이제 금릉에서 서울로 내려가는 이 고속도로가 이제 생기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진출입로가 이렇게 생길 텐데요. 찻길, 공사가 완료가 되면 이 찻길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여기가 녹지로 다 바뀐다고 합니다. 지금은 황량해 보일 수 있지만, 개통이 되고 녹지가 조성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전망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철제 난간이 현재는 어린 아이들이 있다면 약간 무서울 수가 있어요. 이 간격이 굉장히 넓은데요. 여기를 나무로 이렇게 막으시면 굉장히 넓은 이 테라스이기 때문에 이 공간이 굉장히 훌륭한 공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도 이런 공간이 있어서 곳곳에 텃밭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거실로 들어갈 수 있지만 제가 저 입구부터 다시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를 하시고 주차장에서 올라오시면 다시 계단을 한 계층을 올라가야 실내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관문도 굉장히 두꺼운데요. 방화문이고요.
번호키는 게이트맨, 이 지문 인식까지 되는 게이트맨 번호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 집은 건물 실면적은 크지만 대가족이 사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방이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전실은 넉넉한 편입니다. 그리고 앞에 신발장은 흙경으로 3칸이 되어 있어서 외출하기 전에 정비를 할 수 있게 해놨고요. 철제 프레임으로 된 여닫이 중문을 열고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내에 들어오시면 정면에는 거실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거실이 움푹 들어가 있죠. 이거 피트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집들이 종종 있어요. 거실에 보통 소파를, 저쪽이 이제 아트월 쪽이니까 소파를 여기다가 이렇게 놓겠죠. 소파를 놓으면 소파에 앉아있는 사람 외에는 딱히 앉을 데가 없는데, 여기는 TV를 안 보더라도 소파를 이쪽에도 이렇게 놓으시고 이 안쪽에도 이렇게 놓으셔서 가족실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조금 금액이 있는 집들, 좀 고급 잘 진 집들을 보시면 이런 피트 공간이 있는 집들이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이 조명이 어디 건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아마 바리솔 조명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거실에서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이렇게 넓은 테라스로 나갈 수도 있고요. 집 실내가 굉장히 특색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부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주방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렇게 넓은 주방이 있어서 웬만한 건 다 수납이 가능해 보이고, 지금 현재 이 아일랜드 식탁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무릎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있어서 의자만 놓고 요거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 집에는 다이닝룸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안쪽에 이 다이닝룸은 실내에는 편백나무로 전체 인테리어를 해서 지금 촬영하는 지금도 나무 향이 은은하게 나고 있고요. DP용 같아요. 근데 지금 6인용 요 고가의 그 식탁이 들어와 있는데요. 더 큰 것도 충분히 들어올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앞에 막힘이 없기 때문에 저 일산 시내를 내려다 볼 수도 있고요. 오늘 소개할 이 집은 각 방, 거실, 시스템 에어컨은 다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은 이 냉장고 자리는 약간 밝은 하얀색이고요. 이쪽 이 싱크대는 약간 회색, 은은한 회색빛이 나는 그런 주방입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는 3구짜리 전기레인지가, 2구는 인덕션이고요, 1구는 하이라이트네요. 주부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이 D자 주방입니다. 동선이 짧아서. 근데 보시면 냉장고 자리가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이 집은 다용도실이 꽤 넓게 있습니다. 여기는 밥통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될 것 같고요. 이 안쪽에 이렇게 넓은 다용도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활용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여기도 슬라이딩 도어를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포켓 슬라이딩 도어를 이렇게 열면 이 오른쪽에는 건조기를 하나 놓으면 되면 될 것 같고요. 이쪽에는 수도가 여기 있어서 여기다가는 세탁기를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낮은 쪽에도 이렇게 수도를 뽑아놔서 걸레라든지 이런 걸 빨면 될 것 같습니다. 보일러는 나비엔 1등급 제품, 대용량 제품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이 계단이 있는 집은 다 있는 거죠. 이 계단 밑에 이런 창고 공간, 청소기를 놔둘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하나 이렇게 있고요. 그 옆에는 저 주방이 다 좋은데 하나 아쉬운 게 팬트리 룸이 없어서 그게 살짝 아쉬웠는데, 여기 작은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넓진 않은 공간이라서 식료품 저장하는 팬트리 룸 정도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는 1층 이 거실 메인 화장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 집은 도기라든지 저 변기는 전부 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도 해바라기 샤워기까지 있고 뒤쪽에 코너 선반이 있어서 샴푸라든지 이런 것도 잘 올려놓을 수 있고 잘 되어 있네요. 인테리어도 저 거울 같은 것도 저 금색 인테리어를 해서 훨씬 더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부부가 사용할 수 있는 1층 안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이 집은 면적이 넓어서 3개의 방이 전부 다 커서 성인이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스템 창호는 백화드리움 창호를 사용을 했네요.
요즘 이 단독주택에서 이 베카드리움, 융기드리움을 많이 사용을 하죠. 여기서 이제 유리만 좋은 거 끼시면 웬만한 이름 있는 제품보다 훨씬 방음, 단열 이런 거에 우수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방, 거실, 뭐 전부 다 시스템 에어컨은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 방마다 별도로 각 방 온도 조절기도 각각 다 있었습니다. 두 개의 방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요 계단도 제가 요 높이랑 요 폭이랑은 자막으로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쪽에도 이렇게 수납장을 만들어놔서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2층에 올라오면 이 거실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 길이가 길어요. 직사각형인데 여기도 4인용 소파는 좀 부족해 보이지만 여기다가 3인용 소파를 이렇게 놓으시면 앞에 뭐 TV를 달아도 좋고 고개를 이렇게 늘리면 또 이런 테라스가 있어서 막힘이 없는 공간이 있어서 전망도 잘 나와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2층에도 이런 베란다 공간이 있습니다. 이 폭도 이 베란다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여기도 이 난간이 조금 무서워 보여요. 이 난간도 앞에 이제 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다 대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 베란다에는 수도는 별도로 없지만 여기 전기 콘센트는 만들어 놓으셨네요. 저 계단은 이제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저거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그 옆에 중간방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방도 사이즈가 워낙 커서 뭐 성인 둘이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 방에서도 이렇게 막힘없는 전망이 잘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화장실인데요. 2층에는 화장실을 이 세면대를 건식 화장실로 외부에 이렇게 빼놨고 요 안쪽에 이제 변기랑 이거는 욕조라고 하기보다는 목욕탕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목욕탕을 이 타일로 다 만들어놨네요. 아예 그냥 이런 수정 같은 것도 금색으로 포인트를 이렇게 줬습니다. 아, 요 타일로 된 욕조가 이제 호불호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만일 부부가 사용한다면 2층에 이게 안방이 될 것 같은데요. 크기도 넉넉하고 앞에 또 전망도 막힘없이 나오고요. 이 방은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현재는 요 문이 아직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 철제 프레임으로 된 미닫이 문이 여기 끼워지면 여기가 이제 드레스룸이 되겠죠. 제가 이 사이즈는 자막으로 표시를 해드리겠지만 이 3면 시스템 행거를 이렇게 3면 이렇게 놓으시면 웬만한 옷들은 수납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넉넉한 공간에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다락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냥 아래층 면적 그대로 전부 다 이 3층인데요. 이 다락은 높이가 낮았어요. 사람이 서서 다닐 수 있는 공간은 저 가운데 보시면 요 정도만 높여놔서 여기만 서서 다닐 수가 있어요. 여기는 제가 걸어 다니는데 머리가 안 다니니까 180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영상을 너무 오랜만에 올렸죠. 앞으로는 좀 더 자주 올리고요. 오늘도 제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